안녕하세요. 너 하나의 은퇴학교 꿈꾸는 자본가 이관보입니다. 은퇴전략가 김동석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은퇴설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많은 은퇴설계 전문가들이 빼먹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건 저도 몰랐어요. 이것까지 계산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죠? 우리가 요즘 그 결혼 시장에서 주로 볼 때 남자나 여자나 조금 잘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연령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띠동갑하고 결혼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 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띠동갑하고 결혼했다 이러면 사실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왜 만약에 그렇죠? 이제 네. 어느 한 사람이 먼저 네. 사망할 거잖아요. 네. 그럼 혼자서 은퇴의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냐? 네. 대부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은퇴 설계를 할 때 보면 이제 부부 기준으로 본다면 네. 우리가 동시에 살다가 간다라는 기준으로 100세면 100세 이렇게 그쵸.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평균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보면 남자들이 보통 네.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예전에 부모님들이 뭐 이제 꿈꾸는 자본가님은 맞선 보는 세대가 아니지만 네. 과거에 이제 우리가 맞선을 봐서 결혼할 때는 보통 뭐 며느리감 찾을 때 네. 부모님들이 있지 야야 세 살 차이는 네. 이걸 궁합도 안 보는 네. 거야 이렇게 해서 보통 세 살 정도 차이가 많았어요. 50대 60대이신 분들 지금 보면 조금 많다 그러면 5살. 그러니까 이제 보통 3살이나 5살 정도는 남편이 더 나이가 많은 그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만약에 한 80세 기준으로 돌아가신다라고 봤을 때 네. 아내 혼자 생존할 확률은 이제 3살, 5살 차이라고 보면 네. 평균적으로 네. 통계치를 보면 10년에서 한 13년 정도를 아내가 혼자 더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으로 종신을 든다든지 네. 이런 거 할 때도 그 수익자를 보통 이제 아내 명의로 해놓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이 혹시 먼저 사망했더라도 혼자 남겨놓고 가는 아내가 또다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노후 대책을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 종신보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데 네. 그동안 제가 이제 부모님들 종신보험 들잖아요. 네. 그 종신보험이라는 게 근데 이제 죽으면 이제 주는 보험이란 거예요. 네. 사실상 이게 나를 위해서 드는 보험이 아닌 거예요. 사실상. 네, 맞죠. 왜 내가 죽은 다음에 돈이 나오니까? 네, 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뭐 아버지 명의로 된 종신보험이 네. 자식을 위한 건 줄 알았는데 엄마를 그게 아닌 거네요. 그게 아닌 거네. 엄마를 위한 거죠. 어머니를 위한 거군요. 네. 이게 바로. 그래서 이제 그 차원에서 보면 종신보험은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종신보험은 결혼하고 네. 이제 아이를 하나 둘 낳으면 기본적으로 드는 이유가 네. 혹시나 교통사고라든지 혹시나 이랬을 경우에 막 30대 남편이 사망해서 그럼 이제 애를 한참 키워야 되는 주부가 갑자기 일 나갈 네. 수도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보통 얘네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네. 이 종신보험 피크를 치게 해놨어요. 네. 남편이 사망했을 때도 네. 현재 생활 수준을 네. 아내가 일하지 않아도 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종신보험 네. 설계하는 네. 그 시기가 지나면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애들의 문제가 다 사라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언니 남편이 죽었다고 했을 때 아내의 생활비만 맞게끔 그래서 피크 사이클이 있어요 종신보험.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놓는 것도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머니 입장으로 네. 아내 입장으로 종신보험 네. 설계됐다고 보면 되죠.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또 특히 이제 그 보통 이제 남자들의 경제권을 쥐고 보통 그렇지. 이제 뭐 은퇴에 관심도 맞아. 많이 가지고 은퇴설계 많이 하시잖아요. 많죠. 또 실제로 은퇴선언 할 때도 여자들은 별 관심 없는데 남자들이 보통 상당히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런 거 봤을 때 남자이신 분들이 은퇴선언 받을 때는 항상 내가 죽고 나서부터의 플러스 10년까지 계산을 해서 그렇죠. 이게 은퇴계 세화 맞는 거네요. 네, 10년에서 13년 네. 정도는 그래야죠. 그래야지 이제 내 아내까지 온전히 노후가 준비되는 거지. 그렇죠. 아, 내가 한 80살 죽을 것 같더라고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이제 아내 입장에서 10년이 네. 붕 뜨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사실 보면 네. 우리 이제 같은 남자 입장에서 보면. 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남자들이 네. 너무 착합니다. 죽어서도 내 아내를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우리가 은퇴 얘기하다 보면 예. 사실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주부님들한테 사실 이게 은퇴 그러면 아내들 입장은 그 남편이랑 해야 되는 거지. 네. 이런 시각이 강한데 네. 정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우리 남편들 입장에서는
내가 죽어서도 내 남겨진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 기준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상속에 대한 부분 또는 이제 은퇴 후 생활비 부분을 이제 남녀 나이로 치면은 보통 결혼할 때 보면 세 가지잖아요. 네. 동갑이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남자가 연상이거나 네. 아니면 여자가 연상이거나. 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남자가 나이가 더 많은 경우가 그렇죠. 많죠. 그게 이제 보통 3살에서 5살. 그러다 네. 보면 이제 남편 사망 이후 아내 혼자 살아가는 기간이 10년에서 13년 정도. 그럼 여기에 맞춰서 네. 내가 떠나고 나서도 아내가 혼자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노후 설계를 해놓는 게 네. 진짜 은퇴라고 볼 수 있죠. 저희 이제 그 구독자 그 연령대 보면은 네. 50대가 가장 많고, 50대가 가장 많죠. 성별도 보면 여성이 좀 많으시거든요. 네. 이제 은퇴 전략가님께서 네. 상담해 주실 때는 이제 이런 여성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네. 남성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더라도 네. 남성의 기대 수명에 플러스 10년을 계산해서 맞습니다. 은퇴 상담 다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뭐 은퇴 상담이나 은퇴 네. 설계를 하실 분이면은 무료로 해드립니다. 또 뭐 돈을 받지도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국가로부터 받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국가로부터 연금 받고 계시니까 국가로부터 연금 네, 봉사를 하고 계신 건데 네. 혹시 이제 뭐 믿을 만한 상태 은퇴 상담이나 은퇴 설계 필요하시다. 저희는 이 돈을 받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오시면은 이제 남편의 사후 10년까지 계산해서 여성분들의 노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은퇴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편하게 뭐 댓글이나 이메일 주시면은 저희가 뭐 그걸 가지고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직접 만나서 네. 은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와 나의 은퇴학교는 은퇴 설계할 때 빼먹기 쉬운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너와 나의 은퇴학교는 주식, 부동산, 경제, 은퇴 전략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